대학이 기재의 강타 언어리요. 대학을 읽어 나가는 것이 어찌 강타 언어리요. 그 언어만을 보아 나가는 데 있겠는가? 말로만 읽는 데 있겠는가? 정욕 험지어심 여하니 정자는 정희 아니면 꼭 반드시 그런 뜻이에요. 반드시 험지어심 마음의 증험을 해서 마음속에 어떠한지를 증험하고자 하는 것이니 누구 마음? 내 마음. 여호호색 여오악취를 시험지오시마야 관응 호선오악 여차호와. 대학에 가면 저 뒤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여호호색 선을 좋아하기를 그 색, 사실은 색은 섹스지요. 남녀간의 섹스 사랑이에요. 그 사랑 좋아하듯이 하고 오악취는 썩은 냄새를 싫어하는 거죠. 똥 구린내라든지 뭐 생선 썩는다든지 시체 썩는다든지 그런 대로 더러운 냄새를 누구나 다 싫어한다 이거예요. 그 호색을 좋아하고 악취를 싫어하는 그 마음이 참마음이잖아요. 누구나 참마음이에요. 그게 성의잖아요. 참된 뜻이니까. 그거를 시험지 오시마야. 이 대목을 내 마음속에 시험해봐서 관응 호선오악이 여차오악. 과연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함이 여차 이와 같은지 과연 이와 같던가 이렇게 시험을 해보라는 거죠. 한거미 불선이 시과유차오악. 이게 한거는 한가 할 때. 혼자 있을 때, 평소에, 그런 뜻이에요. 평소에, 위불선, 선하지 못한 것을 하는데, 무소불지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이르지 못하는 곳이 없어. 나쁜 짓다 해. 그런 말이 있는데, 이게 소인이 한 거에, 위불선으로 내 무소불지라고 써 있거든요. 소인배가 평소 혼자 있을 적에 나쁜 짓을 다 하다가, 이런 말이 뒤에 있어요. 근데 그것이 시과유차오, 이것이 과연 유차오 이러한 것이 있느냐? 내 마음속에는 진짜 나쁜 짓을 진짜 않느냐? 그거를 시험지 오심인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시험해봐서 이류부지여든 하나라도 지극하지 못함이 있거든. 즉 용맹분야불이라야. 용감하고 사납게 분발해서 뛰어가지고 그치지 않아야만. 그걸 떨쳐버릴 거 아닙니까? 좋은 것은 내가 용감하게 따라가려고 노력을 할 거고 나쁜 것은 떨쳐버려야 되는데 버리는 것을 용감하게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맹분야불이라야. 용맹스럽고 분발해서 그쪽으로 뛰어가지고 분리 그치지 말아서 필요 장진이라 장자도 상성이라고 써 있지요. 이럴 때는 무슨 장자일까요? 긴장자가 아니라 자라날 장자예요. 실력이 늘어난다 이렇게 필요 장진이라 반드시 실력이 늘어나고 진보가 있게 될 거다 해야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짜 대학에서 말하는 성의, 정심, 이런 공부가 나와 동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고,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자기 자신이 자기 마음속에서 시험을 해서, 확실하게 그 자리에 갈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라. 그런 얘기죠. 금, 부지, 여차하면, 지금, 이와 같 다른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즉 서자서 아자하리니 글은 저절로 그리고 나는 저절로 날아야 해. 글 따로 나 따로 이렇게 될 것이니 하익지유리요. 이 하자도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가 하자를 말씀드리면
육하원칙 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죠? 그지요? 육하원칙 하면 다 알아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뭐 이런 다 아는데, 글 속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잘 적용을 못해. 왜냐하면 이게 하자가 어찌하 이렇게 대표음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하익 하면 어찌 이익, 어떤 이익, 그죠? 무슨 이익, 무슨 보탬, 그게 더 좋겠죠. 그래서 하익이란 무슨 보탬이 있겠는가? 무슨 합자로 해석을 하자 그 말씀이에요. 그 부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지요. 독대학이 기재 간타 언어리요. 대학을 읽는 것이, 대학을 공부하는 것이 어찌 그 언어 말만을 보아 보는데 있겠는가? 정욕 험지여 심여하니 정히 마음속에 증엄을 해서 어떠한가를 봐야 되니 여호호색 오악취를 예를 들자면 호색을 좋아하고 악취를 싫어하는 것을 시험지 오심하여 내 마음속에서 그것을 시험해서 관음 호선 오악이 여차호와 과연 능히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함이 이와 같이 하느냐? 이와 같이 한다는 것은 호호색, 이게 선을 좋아하는 거고, 오악취, 악취를 싫어하는 것. 한거위 불선이 시 과유차호와 평소에 나쁜 짓을 하는 것이 끝까지 간다고 대학에 써 있는데 이것이 과연 이러함이 있던가라고 자기 마음속에 시험을 해서 일유부지여든 하나라도 그 경지, 대학에서 말하는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함이 있거든 용맹분야투이라야 용감하고 아주 내섭고 분발하여 자기가 노력을 하기를 그치지 않아야만 필유장진이니라 반드시 자기 그 속에서 일어나는 실력이 성장하고 진보가 있게 될 것이다. 금, 부지, 여차하면 지금 이와 같음을 알지 못한다면 서자서 아자하리니 하익지류. 서는 서, 나는 나가 될 것이니 무슨 보탬이 있겠는가.